지난 8일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한 모로코에서 규모 4.5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에 따르면 현지 시간 10일 오전 9시쯤 모로코 마라케시 남서부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진의 진앙은 마라케시에서 남서부 쪽으로 83km 떨어진 곳이며 진원 깊이는 10km로 추산됩니다. 모로코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2천여 명, 중상자는 1,4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